동이 트는 오전 7시 가자지구의 포성이 멈췄습니다. 검은 연기가 멀리 피어오르고 공습 사이렌도 울리지만 이내 잦아듭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합의한 나흘간의 교전 중지 첫날의 모습입니다. 총성이 들리지 않는 시간이 길어지자 붕괴된 건물들 옆으로 도로에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고 아이들의 표정도 밝아집니다. 달구지와 차를 타고 가자 주민들은 서둘러 집으로 향합니다. 이스라엘 전차들도 하나둘 가자지구에서 일시 철수했습니다. 이집트와 가자지구를 잇는 라파 통로에는 구호 차량 진입이 줄을 이었습니니다. 트럭 약 200대가 오전부터 줄줄이 통과했습니다. 그동안 반입이 제한되던 연료 또한 허용됐습니다. 유엔 인도주의 사무국은 가자지구에 트럭 137대분의 구호품이 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쟁 개시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하마스에 억류됐던 이스라엘 인질들을 태운 승합차가 이스라엘 국경을 넘습니다. 하마스는 합의에 따라 이스라엘 인질 13명을 1차로 석방했습니다. 태국 국적 10명, 필리핀인 1명도 함께 석방했습니다. 이스라엘도 어제 하루 39명의 팔레스타인 수감자를 풀어줬습니다. 양측은 나흘 동안 인질 50명과 팔레스타인 수감자 150명을 단계적으로 교환합니다. 하지만 단 나흘, 평화는 짧고 불안합니다. 하마스가 인질 10명을 추가로 석방할 때마다 교전 중지 기간도 하루씩 늘어나도록 합의가 됐지만 이 역시 알 수 없습니다. 양측은 나흘 뒤 전투를 재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역사상 가장 복잡한 협상으로 불릴 정도로 이번 협상은 험난했습니다. 당초 예상보다 하루 늦어질 정도였습니다. 인질 명단과 막교환 방식 등 세부 사항에서 막판 밀고 당기기가 치열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협상에는 미국과 이집트, 카타르가 복합적으로 관여했습니다. 특히 카타르의 중재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연장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했습니다. We expect more hostages to be released tomorrow, and more the day after, and more the day after that. 세계 주요 정상들은 남은 인질들의 조속한 석방도 촉구했습니다. 두바이에서 우수경입니다.